아,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벌써 이 바람막이를 준비할 때가 왔어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바람막이 대량 리뷰 총 10가지 아이템 이렇게 준비해왔고요. 가성비부터 가심비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저렴한 순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멋진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디미트리 블랙의 2A 나일론 메탈 후드 윈드브레이커 자켓. 이 브랜드의 바람막이는 사실 워낙 유명하죠. 가성비 윈드브레이커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워낙 착하다 보니 안 가릴 수가 없긴 하겠더라고요.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메탈 그레이 색상을 착용했고요. 이 브랜드가 이런 은은한 광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람막이에 그대로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착용감이나 활동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이즈의 포켓이 배치되어서 여기에 또 은은한 광택이 받침이 되다 보니 좀 캐주얼하면서도 아웃도어용으로 활용하기 너무나도 뛰어나고요. 2A 방수 지퍼로 되어 있는데 YKK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고요. 안감은 기본적인 메쉬 원단을 사용해서 통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의 가격이 42,900원. 와, 요즘에 바람막이 40,000원대 진짜 찾기가 어려운데 뭐 디자인과 실용성도 챙기면서 가격도 이렇게까지 저렴하다? 이거는 진짜 가성비를 정말 추천드리긴 합니다, 솔직히. 대체할 수 있는 느낌이 없어요. 다만 단점은 그만큼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클론이 우려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무인양품인 남성 발스 후드 재킷. 제가 이 바막 컨텐츠를 할 때마다 무인양품 제품을 가성비로 굉장히 많이 갖고 오긴 하거든요. 그만큼 이 브랜드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만듭니다. 좀 내가 색상으로 나왔으면 저는 네이비 컬러를 착용했고요. 이 친구도 바로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 마찬가지로 40,000원대, 뭐 50,000원에서 100원 뺀 가격이긴 한데 어쨌든 40,000원대. 빗물을 자연스럽게 튕기는 발스 폴리에스터 소재로 되어 있어서 비가 좀 내린 날에 착용하기 너무나도 유용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친구는 유행이 상관없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특이한 디자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언제든 착용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퍼 같은 경우는 YKK 지퍼가 가미되었지만 원웨이로 되어 있고 밑에 안에는 스트링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이다. 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춘 그런 가성비 바람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착용하기에는 이 네이비 컬러가 은근히 흔히 볼 수 없거든요. 약간 다크 네이비 그쪽 계열인데 되게 은은하면서도 남성스러운 그런 멋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친구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0,000원대인데 여기에 심지어 무료배송이라는 점. 아, 무인양품 바로 달리세요. 세 번째는 나이키 NRG 솔루스 5분 트랙 자켓.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이키 브랜드의 트랙 자켓 바람막이 아이템입니다. 이 친구는 정가가 179,000원인데 크림에서 83,000원에 구매했고요. 저는 173에 63 기준으로 X라지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정가 2분의 1 가격으로 구매했는데 그만큼 인기가 좀 없는 그런 아이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정말 뭐 깔 곳이 없는 그런 바람막이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팬텀 화이트 색감으로 나와서 개성을 챙기기가 너무나도 쉽고 또 우리 남성분들 평소에 어두운 계열의 그런 바람막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이런 색상 전 매력으로 착용하시면 진짜 인기 많을 겁니다. 굉장히 이쁘죠. 전면과 후면은 모두 군더더기 없으면서 깔끔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링이 아주 쉽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사이즈 기준으로는 83,000원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 이제 교복 안에도 입어도 너무나도 예쁠 것 같습니다. 메쉬 소재 안감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는 은은한 나이키 스우실 로고가 딱 박혀 있어서 이 스우실 로고 하나면 사실 끝이긴 하죠. 유행도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과 착용감까지 뛰어나서 컬러 하나 빼면 딱 호불호 없는 그런 맛으로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카메라를 몇 번 돌려봤는데 저처럼 실물이 잘 안 당기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실물파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리트리버 클럽의 RC 로고 윈드브레이커. 이 브랜드 하면 강아지, 캐주얼 이쪽이 좀 많이 생각나긴 하죠. 따라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바람막이 역시 캐주얼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가성비 바람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총 3가지 색상으로 나왔고 저는 그레이 컬러를 착용했습니다. 이 친구가 특징이 약간 힘 있는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해서 착용 시에도 멋진 핏감이 좀 잘 유지됩니다. 트렌디한 분위기로 남녀 안 가리고 활용하기 너무 뛰어나고요. 밑단의 스트링과 2A 지퍼 모두 가미되었고 약간 MZ를 노리는 그런 브랜드이다 보니 요즘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니즈를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뭐 보시는 것처럼 역시 깔끔하면서도 살짝 유틸리티 감성이 좀 풍기긴 하는데요. 전면에는 브랜드 로고가 가벼운 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소매가 살짝을 길게 나왔는데 저는 루즈한 맛으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망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또 소매 짧은 거죠. 그거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가격이 83,385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 괜찮다, 딱 무난하다, 뭐 개인적으로는 딱 요 정도로 평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뽑자면 역시 핏감, 그리고 은은한 그레이 감성, 그리고 이 친구는 요즘 브랜드에서 많이 활용한 이렇게 캡 형태로 되어 있어요, 후드가. 뭐 이 부분도 좀 포인트로 살릴 수 있겠죠, 여러분. 다섯 번째는 배트렉트 브랜드의 스림 윈드브레이커. 제가 이미 쇼츠로도 한번 소개드렸던 배트렉트 브랜드의 가성비 윈드브레이커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쨍한 블루 색상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블루 색상 덕분에 시원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좀 여유로우면서도 기본적인 핏감, 착용감도 괜찮고 디자인도 딱 무난하다. 대신 색감 하나는 무난하지 않고 굉장히 유니크하다. 밑단에는 스트링이 추가돼서 레이어드 스타일링 마음껏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은 뒷백 포켓 커버 브랜드 로고가 딱 가미되었는데 프린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후면도 밋밋하지 않아서 재미있으면서도 대중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또 유니크한 맛이 있다는 게 이 배트렉트 브랜드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쨍한 블루 색상은 뭐 여행 갈 때도 활용하기 좋고 데일리로도 물론 좋습니다. 기본 그레이 스웨트팬츠 매치해도 좋고 아니면 블랙 컬러 팬츠 매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디 자체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솔직히 173, 63 기준으로 이 사이즈를 착용했으면 가격은 지금 87,57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10만원이 안 되긴 하죠. 여섯 번째는 아디다스 브랜드의 3S 윈드브레이커. 아, 드디어 등장했네요. 그동안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그 바람막이, 그 자켓입니다. 세 가지 컬러로 나왔으면 저는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를 착용했어요. 또 평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친구는 블랙 컬러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렸었죠. 그 영상 반응이 은근히 괜찮아서 무신사와 크리미해서 이 친구는 제가 진짜 인지도로 한 번에 딱 올려놨습니다. 구매 후기에서도 저를 언급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바람막이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라인업 중에서 탑3 안에 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전에 보여드렸던 블랙 컬러도 좋지만 솔직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화이트 컬러가 진짜 국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화이트 컬러 베이스에 삼선 스트라이프 로고가 블랙 컬러로 가미되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아주 멋지고요. 이 특징이 또 후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좀 유니크하면서도 개성을 챙길 수 있는 점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밝으면서도 활기차 보이기 때문에 연캐줄 모드에 활용은 딱 좋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유행 전혀 상관없이 입기 좋습니다. 스타일링 자체도 너무나도 쉽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저번에 제가 블랙 컬러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이 화이트 컬러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착용했거든요. 둘 중 사이즈 고르자면 무조건 엑스라지입니다. 살짝은 오버핏으로 가주는 게 훨씬 더 멋져요. 무신사에서 지금 가격이 95,900원인가 그러는데 이거는 재고 있을 때 사야됩니다. 재고가 거의 없어요. 진짜 달려야 됩니다. 아 너무 예뻐 몰라. 일곱 번째는 헤인 브랜드의 나일론 크롭 후디 윈드브레이커 재킷. 자 어떤가요 여러분?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이런 은은한 컬러를 갖춘 바람막이입니다. 이 친구는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으면 저는 퍼플 컬러를 착용했어요. 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제가 저번에 옐로우 색상으로 추천해드렸었는데 옐로우 컬러와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 이번에 퍼플 컬러 요청드려서 잘 받아왔어요. 또 전부터 또 느꼈지만 이 헤인 브랜드가 컬러를 정말 잘 뽑긴 합니다. 솔직하게 옐로우나 이런 퍼플이 아시다시피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데 이 브랜드는 과감한 시도를 참 재미있게 하네요. 소재 같은 경우는 가볍게 착용하기 용이한 나일론이고요. 왼쪽 가슴에 니켈 로고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니켈 로고가 있냐 없냐가 차이가 큰데 확실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긴 해요. 2A 지퍼를 사용했지만 지퍼 자체는 뭐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개인적 욕심으로는 브랜드에서 지퍼 같은 경우는 좀 웬만하면 와이키키 썼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사실 소비자들 와이키키 아니면 약간 꺼려하는 건 팩트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3FW 제품이 아니라 23SS 제품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확실히 좀 얇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착용하는 건 비추들이고요. 요즘 날씨 딱 여름밤이나 초가을 이럴 때 이 컬러 하나만으로 승부보기 너무 좋기 때문에 얇지만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여덟 번째는 LMC 브랜드의 오지 윈드브레이커입니다. 뭐 이 브랜드는 제가 평소에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멋진 브랜드죠.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으면 보셨듯이 저는 역시 깡패 색상 이 틸 컬러를 착용했어요.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출시되기 전부터 매장 돌아다니면서 실물을 보고 싶어서 좀 많이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이렇게 제품으로 오게 되었네요.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런 독특한 컬러를 정말 좋아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취향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어쨌든 폴리에스터 100 소재로 되어 있고 핏감이 비교적 멋지게 나왔습니다. 유지되면서도 좀 퀄리티도 훌륭하고 또 재미있는 점은 사선 포켓이 티 안 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손을 넣고 다니기 아주 편하고요. 밑단에는 스트링이 가미되어서 화이트 컬러 반팔 티셔츠와 같이 매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번에 제가 LMC 브랜드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좀 원웨이 지퍼를 사용했더라고요. 예전에는 2A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원웨이를 사용한 게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 대신 충분히 메리트 있는 컬러와 다가오는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두께감, 나머지 뭐 퀄리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고요. 확실한 건 스타일링하면 남다른 분위기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여러분. 다만 역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아 물론 저는 이런 색상 너무나도 좋지만요. 아홉 번째는 일꼬르스 브랜드의 테크 파이핑 후드 바람막이입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으면 저는 이번에 다크 바이올렛스 컬러를 착용했어요. 와 어떤가요 여러분? 컬러가 진짜 어메이징하지 않나요? 이 친구 역시 치트키 그 자체인 컬러입니다. 또 사실 이거는 저번 후드티 컨텐츠에서 제가 입고 나왔는데 아 이게 댓글과 DM으로도 문의가 꽤 있긴 하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하긴 하구나. 예,
예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친구는 지금 159,800원으로 구매할 수 있고 오버핏 실루엣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고밀도 폴리 소재라서 힘이 있고 구김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핏감이 좀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두께감도 있고요. 브랜드 로고가 가미된 투웨이 방수 지퍼가 가미되어서 퀄리티를 좀 챙길 수 있겠고요. 더 좋았던 부분은 앞 중심의 테이프 발색 디테일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디자인과 분위기가 잘 맞아요. 아주 컬러 배색도 뛰어나고요. 아 그래서 확실히 일꾸르스는 일꾸르스다. 잘 만들긴 합니다. 이런 걸 느끼긴 했습니다. 이 수납공간 자체가 또 포인트가 되는 점이 하나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가격대가 10만원을 넘을 수밖에 없죠. 가질 거 다 갖췄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아 약간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 중에서 핏감 넘사벽? 딱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실루엣으로 떨어지는 게 진짜 메리트 있습니다. 자 오늘의 끝판왕 아이템입니다. 팔라스 브랜드의 후드 셀러 자켓. 아, 이 친구는 제가 저만 입고 싶으니까 소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2023년 저의 원픽. 사실 끝판왕 제품 최애 브랜드의 바람막이입니다. 총 3가지 컬러로 나왔으면 저는 용기 있게 카모 색상을 선택했어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카모 핏도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줄 더 떠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생에서 구매했던 바람막이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친구입니다. 이런 특이한 패턴에 환장하는 저에게는 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제 인생 브랜드 팔라스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가격이 30만원대라서 저처럼 팔라스 매니아 아니신 분들에게는 비추드리고요. 팔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카모 패턴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은근히 재밌으면서 톤 자체가 어두운 편이다 보니 생각보다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팔라스 트라이퍼 로고가 한쪽 팔에 위치했는데 이게 포인트로 그냥 끝이 몇 개 로고 하나면 끝. 오른쪽 가슴에는 포인트 로고가 되면서 립밤 같은 작은 물건을 넣기 용이한 포켓이 또 위치해 있어요. 한마디로 멋과 실용성을 모두 겸비한 그런 아이템이죠. 이런 제품이 또 좋은 게 팬츠를 편하게 가져도 이 카모 패턴 자체가 스타일 시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진짜 확 다릅니다. 시트키 그 자체고 이 카모 패턴은 이번 시즌은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모 붐은 언젠간 온다. 아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건 저만 입을게요. 좀 제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람막이 10가지를 좀 추천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세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만 갈게요. 빠이.